왜 헤어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땐?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페북에 매칭이 생겼더라고요. 자, 지금 일단 고민 상담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남규님. 저는 제가 이쪽인 걸 빨리 알아차리고, 중2 때까지는 제가 그냥 남자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중3 작년부터는 앱 활동을 시작해서 이쪽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입니다. 제 고민은 제첫 연애 경험 때문인데요. 작년 약 11월 중순쯤, 그때도 아무렇지 않게 어플에 메시지가 와 있길래, 그냥 평소와 같이 메시지 보낸 분이랑 간단한 대화만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분한테 그렇게 호감을 느끼지 않고, 친하게만 지낼 정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만나게 되었고, 저도 그 사람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하였고,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첫 연애여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한테 빠져서 그런지, 얼마 가지 못해 약두달 정도 사귀고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못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해보고, 좀 그런 얘기지만, 번개도 몇번한적 있었지만, 아직도 미련은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 사람을 잊으려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는 대충 그 사람이 여자인 것처럼 꾸며 말을 하니, 그냥 새 사람을 계속 만나봐. 내가 여소라서 해줘? 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연락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이분을 잊는 방법. 첫 번째, 남규를 만났다. 두 번째, 시간 이야기예요, 시간. 시간 이야기예요, 시간.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우, 살면서는 이런 고민을 할 상황이 너무 많아. 살면서는 순간순간이 전부 다 고민이에요. 지금 이 친구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일단은 시간이 약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헤어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는 시간이 약이에요. 그때는 다른 사람 만나도 다른 사람이 좋다는 감정도 안 들어. 그래서 그땐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아. 물론 연애 끝나고 바로 누구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이미 식었을 때 헤어진 거고, 아니면은 뭐 사람마다 이런 사람을 잊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시간이 몇달 걸리고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일주일이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다 약이라는 말이 너무 오래됐고 낡은 말이지만 그게 맞는 말이고. 자, 지금부터 본인의 일단 소개를 먼저 해주실 거예요. 나이, 키, 몸무게, 성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이는 17살이고, 성향은 올이고, 키는 174 정도 됩니다. 몸무게는, 58?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얘들아. 나이가 17이라고? 이번에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친구. 그 사람을 못 잊겠다고. 그러면은 친구는 그못 잊는 증상이 어떻게 돼요? 염탐 하는 것도 좀 있고, SNS? 네네네. 왜 헤어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땐?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페북에 매칭이 생겼더라고요. 바이였던 거야, 그러면은? 저도 그건 몰랐는데 바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성향은 누가 탑을 했었어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아, 두 달을 사귀었는데? 하긴 뭐 어린애들이 해봐야 뭘 하겠어. 그러면은 혹시 친구는 네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는 그전 애인과 같이 그좀키 크고 강아지 같은 사람 좋아해요. 제가 좀 저도 개 같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나 들어봤잖아요, 친구. 근데 나도 이거를 내가 어릴 때 내가 첫사랑이랑 두 번째 사랑이 너무 힘들었었거든? 첫 번째는 이제 내가 헤어지자 그랬고, 두 번째는 내가 차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두번다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게 결국은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어.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고, 결국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 진짜로. 아, 근데 너무, 지금 너무 그게 길어가지고 밤에 자꾸 생각나요. 밤에. 근데 원래 밤이 약간 좀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드는 시간이야, 얘들아. 원래 8살, 8년을 더 살아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자면은, 그냥 시간이 답이고, 그냥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뻔한 얘기밖에 해줄 수 없어요. 제 개인적인 조언을 해주자면은, 그냥 17살 때부터
막 굴러다니세요, 그냥. 나는 그게 너무 후회돼. 나는 왜 17대 왜 구르지 못했나. 어쨌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그리고 네.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친구, 근데 끊기 네. 전에 친구가 생각하는 남규의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맨날 봐가지고 볼 때마다 되게 갈수록 잘생겨진다는 생각 들어요. 근데 얼굴은 솔직히 너무 뻔해서 다른 거 없어. 아이 씨발 나도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방송 열심히 볼 테니까 생방송에서 제가 얘기하면은 질문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알았어. 끊을게요. 네. 너무 귀엽다. 질문 받아주세요.